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터레이터 법규 3, 4장 17항 두 번째 시간입니다. 17항은 이제 마지막 그 항인데요. 그 주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중생의 수단에 관한 겁니다.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7항. 아주 많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먼저 괄호 1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전능한 활동으로 우리의 현재 생명을 연장하고 붙으실 때 하나님은 수단 사용을 배제하지 않고 오히려 규정한다. 이 수단으로 자신의 무한히 자비하고 선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향력을 발휘하기로 선택했기에 이전에 언급한 그분의 초자연적 사역으로 우리는 중생되고 복음 사용을 배제하지도 전멸하지도 않는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하나님은 그것을 중생의 씨앗과 영의 양식으로 정한 것이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중생의 씨앗과 영의 양식, 이는 성찬, 그리고 이거는 복음, 선포, 이렇게 우리가 보겠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주제의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들과 이들을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관해 백성을 경건하게 가르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모든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과 그들을 계승한 자. 이게 첫 번째 아마 주제로 우리가 나타납니다. 동시에 백성에게 말씀 성례 기강을, 자, 기강이라고 수단 가운데 하나를 우리들에게 언급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 이것을 사용하면서 복음의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데 게으르지 않았다. 이들이 행했던 것은 이러한 것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교사나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친밀하게 함께 한 것을 분리하여 그분을 감히 시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정말 이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왜냐하면 은혜의 훈계의 수단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은혜가 훈계의 수단으로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흔쾌히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은 더욱 더 현저해지고 진척되기 때문이다. 수단과 구원과 구원하는 결실과 효과로 나타난 모든 영광은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판서를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사도들, 계승한 자, 계승된 자. 다시 말해서 복음 선포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은혜의 수단인데 우리가 말씀 복음을 대신해서 말씀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말씀과 그 다음에 성례와 그 다음에 기강이라고 했어요. 기강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는 내용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씩 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선포자잖아요. 사도, 그다음에 계승, 이런 승권, 이런 석세션이라 그러거든요. 예, 아파스탈릭, 영어로는 아파스탈릭 서세션, 사도적 계승, 뭐 천국의 열쇠, 뭐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는요. 칼빈이 이 말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그 사도적 계승권을 이제 누가 갖고 있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곧장 사용하곤 해요. 사도의 계승권. 이거는 아주 로만 가톨릭이 전문적으로, 직업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사도적 계승권. 방금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이 부분에 관해서 칼빈 선생님이 아주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빈 선생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의 4권 8장. 그래서 가장 교회의 역사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880페이지 한번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성령이 제사장, 선지자, 사도 또는 그들의 계승자들에게 수여하는 모든 권위와 고귀성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맡은 말씀 사역, 말씀에 주신 것이다. 주님의 이름과 말씀 외에 가르치거나 반응하도록 권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직책의 부르심을 받을 때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참 두렵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 가져오지 마라. 주님의 입으로 말해야 한다. 선지자들의 왕자인 모세는 다른 자들에게 우선하여 들어야만 했지만, 이전에 받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야만 했기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 외에 말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백성이 그의 교리를 수행했을 때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다고 한다. 사도의 계승권은 말씀 선포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이 아주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사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선지자에게 부여된 능력의 성격은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을 들으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어떤 것도 고안하지 마라. 이 의미는 자신이 전달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것의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미는 자신이 전달하는 말씀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선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령받은 이상의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명령을 받은 것 이상의 것은, 이것은 자신의 것은 겨와 같을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짐, 주님의 말씀, 입. 그래서 성령의 목소리가 되어야. 자, 오늘의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을 한번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자, 사도들과
이들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 복음 사용이죠. 백성을 경건하게 가르치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분의 입이 되어지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보편적인 뭐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뜻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한다라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도 말하잖아요. 그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한다. 여기서 모두 영광은 그분께만 영원히 드려야 한다. 그분만 드러내게 하여야만 한다. 주님의 근만 자기가 고안하고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두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을 통해서 신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어 했던 것.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신대원 시절에 1년간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데모한다고, 뭐 민주화한다고, 뭐 그리고 교단 뭐 어르신 바로 잡는다.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학기 말이 되면은 그 페퍼 쓰고 그냥 교수님이 책을 읽으라는 그거 읽어가지고 페퍼 써서 성적을 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한이 맺혔습니다. 내가 평생 이것을 올바로 전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제가 무슨 깨끗한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배워야 되겠다. 정말 많이 배워야 한다. 깊게 배워야 한다. 왜? 주님의 금만을 말하려만 하니까. 이것이 정말 제 소원입니다. 목사가 된 지 이제 33년째 되어 가는데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지금도 두렵습니다. 새벽에 설교를 하기 전에 주일 전에는 이 강의는 사실상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 제가 아는 것을 말하지만 설교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의 것을 지금 전달하는 이런 것이니까 정말 두렵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만 하는 것. 제가 뭐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타깝습니다. 잔머리 굴리는 후배들, 잔머리를 굴리는 아르미니우스파의 사상을 가지면서 설교와 그게 마치 지가 아는 것처럼 교수들에게 들었던 것, 그런 울퍼내미, 교수의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전도사들 설교 시켜보면 다는 아닙니다. 제가 다 시킨 것은 아니니까. 저렇게밖에 못하냐? 저게 설교냐? 정말 안타까운 게 많은데요. 여기에는 말씀대로 사도들과 이들을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에 관해 백성에 경건하게 가르치고 그분께 영광을, 마지막에는 그분께만 영원히 영광을 돌려야 한다. 교만을 내려놓아야 한다. 자기 것 말하지 마라. 저 정말 두렵습니다. 제 철학을 말하는 것이고 신뢰를 들어서 예를 들을 때 인간이 입안의 냄새, 이 각을 하지 않고 설교하는 게 아닌가,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누구를 향하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제가 외치는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큰 주제로 여러분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을 우리가 보면 아마 답이 좀 더 나올 것이라고 얘기하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백성에게 말씀과 승례와 기강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기강, 그 다음에 승례. 말씀과 승례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기강, 프린시플,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헌법 체계에는 징계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징계 훈련을 말하는 거죠. 트레이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훈계, 훈육 이렇게 이제 다른 단어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사실상 이 기강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의 개성은 말씀과 기강이거든요. 말씀과 기강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칼빈의 글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강요 4권 11장인데요. 자, 이건 4권 11장 1항, 2항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칼빈은 사도들에게 사도적 개성, 그리고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열쇠에 관하여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쇠에 관하는, 자, 여기에 보면 여기부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과 복음의 선포의 직무를 받은 자.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상당히 유사한 것을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그죠? 사도들과 이들을 계승한 교사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에 대하여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가시면 말씀 성례 기강을 실행하면서 신성한 교훈을 사용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데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 표현이 그대로 여기 사용되고 있음을 볼 겁니다. 피까지도 흘려야 되는 경우에도 항상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이었다. 듣는 자를 한번 보겠다. 이건 선포하는 자고요. 복음의 교리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확신해야 한다. 방금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냐, 주님의 입이냐. 제가 조금 좀 과하게 이제 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만은 네. 열쇠의 권한은 복음 선포이며, 자, 칼빈이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 관한 한 권한이 아니라 사역이다. 인간은 그 사역을 감당하는 거다. 그리스도는 인간에게 이 권한을 주시지 않고 그분의 사역자로 삼게 하신 말씀에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준게 아닙니다. 말씀해 주신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네. 말씀 선포해 주신 거지. 열쇠의 권한이 마치 카리스마가 있고, 설교하는 자들이 자기가 무슨,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열쇠의 권한은 이제 기강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서 18절, 16장 19절, 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일반적으로 진술로 메고 푸는 권세를 말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하지만 마태복음 16장 19절의 말씀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선포와 관련을 맺고 18장 17절에서 18절은 교회에 맡겨진 출교와 기강이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만 판단되어야 한다. 그분의 심판에 대한 오류를 범하거나 불일치할 수 없다. 미친 자들은 분별 없이 고해, 출교, 사법, 법을 제정하는 권한, 면죄부 등을 확립하려고 애쓴다. 기강이 있어야 한다.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 칼빈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권 12장입니다. 기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강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피하였고 다른 문제로 먼저 다루겠습니다. 교회의 기강은 대부분 열쇠 권한과 영적 사법권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는 옆 밑에 있는 부분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생명이고 기강은 근육입니다. 기강이 폐지되기를 바라는 모든 자, 그것의 회복을 방해하는 자는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교회의 황폐한, 완전히 황폐를 의도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기강은 그리스도의 교리에 반대하여 싸우고자 하는 자들을 억제하고, 그 다음에 길들이고, 찾고, 길들이는 찾고와 같은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부추기는 자극제와 같은 겁니다. 이 땅은 부성적 매와 같아서,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시고 경건한 자들이 항상 사용되어지는 유일한 구조체는 기강뿐입니다. 기강의 첫 번째는 개인적 훈계입니다. 네. 기강의 단계를 이제 칼빈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게 공적이고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이제 12장을 읽으시면, 사건 12장입니다. 여러분, 이 답을 충분히 여러분께서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기강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복음 선포와 함께 이것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볼 때 교회가, 참된 교회가 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벨지카 29장에 말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벨지카 29장의 내용입니다. 아, 정말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참된 교회, Marks of True Church, differs from the false church. 참된 교회, 거짓된 교회, Marks가 있습니다. 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종파가 교회 이름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말하기 때문에 이단자들이 이런 거 잘하지. 참된 교회인지 거짓된 교회인지 부지런히 신중하게 분별해야 합니다. 여기서 선한 자와 함께 섞여 있고 교회 안에 형식적으로 들어와 있지만 속하지 않은 외식주의자에 대해 여기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괄호 2입니다. 참된 교회로 알려진 표지는 이와 같습니다. 첫째, 복음의 순전한 교리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고,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제정한 대로 성례의 순전한 집행을 유지하고, 세 번째, 죄에 대해 처벌하는 교회 기강이 실행되는 표지를 갖고 있습니다. 참된 교회는 분명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도 자신을 그 교회로부터 분리할 권한을 갖지 못한다. 지 기분에 따라서 교회를 떠나고 하는 것, 그건 분열자고 분파자인 것입니다. 물론 참된 교회라는 것을 전제해야 됩니다. 거짓된 교회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을 악용을 하죠. 거짓된 교회에 대하여 말해본다면, 거짓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과 자신의 규례에 더 많은 권세를 부여하고 그리스도의 멍에에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분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께서 정한 대로 성례를 집행하지 않고 자신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성례들을 덧붙이고 뺍니다. 로만 가톨릭 거짓 다섯 성례를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교회는 그리스도보다 인간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사는 자는
그 교회의 오류, 탐욕, 우상숭배에 대해 비난하는 자들 핍박합니다. 이두 교회는 함께 알려지고 서로 구별됩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그럼 다시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사도들, 게으르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사들과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 세 번째 주제죠? 자, 예, 세 번째 주제로 갑니다. 선한 기쁨. 예. 뭐지요? 영원한 선택의 예, 유일한 근거가 되죠. 인간의 헛된 상상력을 뒤엎어 놓아라. 이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예, 인간의 상상력 동원해 가지고 이럴 하나님의 예정이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다 뒤엎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기쁨은 영원한 선택의 근거. 이 개념을 여러분께서 아마 가지시면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한 기쁨에서 가장 친밀, 예정을 늘 염두에 둬야 돼. 영원한 것. 분리하여 그분을 감히, 뭘까요? 하나님을 의인화시키는 자들, 신인협력주의를 주장하는 자들, 신인협력주의.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지죠. 지금 우리가 비판하고 있는 아르미니안주의를 말합니다. 항상 인간의 입장에서 설명합니다. 인간을 위한 하나님입니다. 사회를 위한 교회입니다. 자기를 위한 하나님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네스토리우스주의입니다. 오리게네스주의입니다. 신인협력주의입니다. 신인동형동성론을 주장하는 자입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자입니다. 세미벨라기우스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정말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기쁨에서 말하지 않고 영원에서. 근데 그렇게만 또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과신이 되고 신비주의자로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제1원인과 제2원인을 여러분에게 아주 강조하는 이유도 그 때문인 것입니다. 감히 시험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 괄호 3. 좀 시간이 조금 이제 갔지만 이거는 마무리하는 게 좋겠죠. 은혜가 훈계의 수단. 이거는 기강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부여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의무를 흔쾌히 수행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복. 그래서 하나님의 복, 물질적인 복, 전혀 없다, 포함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제가 찬송가에 보면은, 우리가 주음성 외에는 하다 제일 마지막 후렴 부분에 가보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거기서 말하는 복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복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는 시편 1편에 있는 말씀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주여 저에게 복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에게 제가 왔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을 잘못 오해하시면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런 말. Bless me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더욱더 현저히 더욱더 진척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이걸 지금 말하는 거죠. 수단과 구원하는 결실과 효과로 나타난 모든 영광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로 여러분에게 한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영광은 하나님 자신의 드러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드러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공유적 속성은 인간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존재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 두 가지죠. 본질과 본체죠. 예, 그런데 본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존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다입니다. 존재 자체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경험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켜서 subsistence, 본체라고 말하지 않고 실존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existence라고 실존을 말합니다. 그것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찬송한다, 뭐 박수친다, 하나님께 영광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 뭐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죠, 뭐 아무도.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들을 떠올리면 그거는 조금 배제될 수 있는 행동들이겠죠.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렇게 하나님의 전능한 사역, 초자연적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 이 중생의 그 수단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속성을 내 삶에서 깨달았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만 돌려야 됩니다. 인간의 자신의 것, 자신이 거기에 동참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선한 기쁨으로 해석하지 않고, 자신이 이렇게 인간화 시켜가지고, 의인화 시켜가지고, 뭐잘 설득을 시키겠다, 납득시키겠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이끌 수 있다, 여러 수단과 방법과 프로그램을 막 이렇게 돌리지만, 그거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은혜의 수단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말씀 선포, 올바로 순전하게 선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강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권한입니다. 교회의 권한은 기강, 한국교회 기강이 있어요. 제자훈련을 기강이라고 본다고요? 물론 틀리지는 않는 말이지만,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제자훈련을 우리가 교회 성도 숫자 늘리는 데 관심이 있다면, 그건 제자훈련 잘못된 거죠. 삶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목사가 부목사한테 맡기고, 전도사한테 맡기고, 뭐, 권사에게 맡기고, 권찰에게 맡기고, 그리고 뭐, 그 가정교회라고 한다고 해서 목자에게 맡기고,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에게 하나님이 말씀 선포하고, 목사라는 그 직책보다도 지도자에게, 역시 지도는 목사를 합법적으로 임명을 받은, 예,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할 부분이 많지만, 예. 그런 분들이 합당하다고 하는 자들이, 이것은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 4권 3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합당한 지도자. 그런 자들이 기강을,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의 성도들을 모으신 거고, 그 모은 그들을 하나하나 마치 목자가 이름을 호명하며 그들을 이래 기강, 훈계, 훈육하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을 임명하신 것인데, 라고 하는 책임을 아마 강하게 가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마 살피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류에 대해서 9가지가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3, 4장의 마지막 17항까지 마무리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오류를 통해서 RMU, 우리가 미끄러지기 쉬운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히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